네. 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떤 말을 드릴 거냐면요. 그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명상이라는 것은 그 몇 가지 효능이 있다. 몇 가지 기능이 있다.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씀드렸고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다른 하나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존재,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까 빙이라 그랬잖아요.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다. 자기로서 그냥 순수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명상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쉬어지기 때문에 괴로움이 내려나지고, 근데 괴로움은 그냥 내려나질 수가 없어요. 억지로 내려오려고 한다고 내려나지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어떤 삶의 진실,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문득 확인하면서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아, 내가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라는 자체가 원래 명상이구나. 나라는 자체가 원래 이렇게 있구나. 아, 그렇게 진정한 자기로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는 진정한 내가 아닌 껍데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껍데기들, 껍질들.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서는 진정한 자기로 있는 거. 나는 원래 이렇게 나였구나. 내가 생각하던 그런 가짜 나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이렇게 원래 있구나 라는 것에 눈드는 거. 그게 진짜 명상이에요. 그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JYP 박진영이 돈을 벌어봐도 공허하구나. 명예를 얻었는데도 공허하구나. 나누어 봤는데도 그래도 공허하구나.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뭔지 모를 이렇게 알 수 없는 공허감.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반인들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고 공허하고. 뭘까 도대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존재가, 이 존재적인 어떤 답, 그것을 내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도 벌 만큼 벌어보고 명예 권력도 가질 만큼 가져보고 그런 사람도 아 그게 공허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아마 통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내가 산다고 하면서 살면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는 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나를 둘러싼 껍데기, 진짜 자기란 알맹이가 아니라 이 알맹이를 둘러싼 껍데기, 그걸 자기라고 착각하면서 우린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짓이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아닌 걸 가짜 나를 진짜 나로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나가 뭔가 많은 걸 해가지고 얻고 가지고 싫은 건 밀쳐내고 하면서 취사선택을 해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내가 있는 줄 아니까. 불교의 핵심은 그거라 그랬죠.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이게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한단 말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해버려요. 여러분, 태어나야지만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늙고 병들고 죽어요. 태어났으면. 그런데 본래 태어난 바가 없으면 늙을 것도 없고 병들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죠. 본래 태어난 바가 없다면 우리는 태어난 바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기 체험으로 태어남을 경험해 봤습니까?
자기 태어남의 경험이 맞나요? 죽을 것 때문에 두렵잖아요. 언젠가 죽겠지 하고 죽음을 경험해 봤습니까? 미래가 막연하잖아요. 아픔 어쩌지 이러잖아요. 미래를 단 한순간도 경험해 봤나요? 아니 내 인생 내 나이만큼 살았어 했는데 그 과거를 단 1초라도 10년 전 과거를 단 1초라도 경험해 봤습니까? 그 경험하던 그때는 현재였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지금만 현재만 살았잖아요. 과거를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미래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늙었어요. 내가 늙으면 어쩌죠? 나는 아파요. 병들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살지만 실제로 우리가 병들었다 그랬을 때 아프다 그랬을 때 실제 그 병을 체험하나요? 병을 경험하나요? 실제 경험하는 건 아까 그 알아차림. 어딘지 모를 내가 통증이 올 때마다 이 통증을 딱 보면서 어? 이거 뭐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빼버리면 그런 생각도 해서 이게 뭐 큰 병 온 거 아니야? 암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내가 생각이 만들어낸 그 생각을 빼버리면 실제 경험되는 건 뭐냐면 그런 엄청난 병 이런 게 경험되지 않아요. 실제 그 통증이 있을 때만 그 통증에 대한 알아차림 이런 방식으로밖에 경험을 못해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우리를 막 지배할 뿐이지 힘들게 할 뿐이지 늙음을 경험할 수 있나요 여러분? 늙음이 실제면 늙음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늙음이잖아요. 근데 늙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노보살님들이 예를 들어 나는 늙었어요 할 때 난 늙은 걸 경험하는데요 할 때는 거울을 볼 때라든지 쭈글쭈글한 건 내가 늙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실제 자기에게서 늙음이 경험되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게 약간 찌뿌둥한 느낌? 몸이 좀 힘든 느낌? 약간 힘든 느낌? 예를 들면 이런 걸 경험하죠. 근데 그거는 나이 들어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상황 따라 누구나 젊을 때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인 그 경험 자기 경험으로 한번 들어가 봤을 때 여러분이 남자나 여자라는 성별을 경험하나요? 아니면 나이를 경험할까요? 한 생각 일으켜야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나오지 내가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 내가 남자야 여자야 이런 게 경험돼요? 경험이 안 돼요. 나이가 경험되나요?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있는데 나는 몇 살 이런 게 계속 떠다니나요? 여기? 나이를 경험 못해요. 왜 그런 건 본래 없기 때문에. 실제 그런 거 같지 않나요? 내가 나이 든 거 같지 내 나이를 몰라요. 생각을 일으켜야 그때 나이가 나타나요. 생각을 일으켜야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그 생각 속에서 나타나요. 나도 생각이에요. 이 세상도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서 세상이 있을 수 있나요? 우주가 있을 수 있나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자기가 자기 생각 눈앞에서 여기서 세상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있어요. 자기 해석을 가지고 실제 내 바깥에 그런 세계가 실존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지금 되게 좀 낯선 말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이지만 그 안 들으신 분들이 또 많으실 때가 하니까 지금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이라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무아라 했단 말이에요. 무아. 내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있는데 내가? 쉽잖아요. 근데 내가 없다라는 그 무아를 체득하는 그게 진정한 자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이랬어요. 즉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랬어요. 그럼 오온이 바로 나예요. 나. 우리는 나를 다섯 가지로 나눠요. 중생들은 나를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눠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요소예요. 물질적인, 정신적인. 이 몸을 나라고 여겨요. 육체, 육신을 나라고 여기고 또 하나는 내가 쓰는 마음. 마음을 나라고 여겨요. 마음을 네 가지로 나눠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거 각각이 진짜 있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 몸을 자기라고 느끼며 살잖아요. 100%.
몸이 있으니까 나다라고 느끼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몸이 있으니까 나라고 느껴요. 그런데 30년, 50년 전에 갓나르기 때 몸 있잖아요. 그 몸하고 지금 이 몸은 다른 몸이죠. 그 몸은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 몸은 왔다가 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이러면서 나의 이 요소는 이걸 이제 지수화풍이 이루어져서 내가 된다라거든요. 근데 내 몸의 지수화풍을 내사대라 그러고 바깥에 있는 지수화풍을 외사대라 그래요. 똑같은 사대예요. 즉 바깥에는 외사대가 내 안으로 순환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몸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하는데 만약에 바람의 기운이 공기의 기운을 싹 빼보면 내가 살아있을 수 있나요? 몸이 있어도 나는 산 게 아니에요. 공기가 없으면. 우주 속에 있으면 그냥 바로 죽을 거 아니에요. 숨을 못 쉬니까. 그러면 공기 없이는 내가 없잖아요. 공기가 있어야만 나지. 공기가 없으면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밥을 먹어야지만 이 몸이 유지되잖아요. 밥을 뭐 몇 달 안 먹으면 죽을 거예요. 내가 먹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나간단 말이에요. 순환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수화풍이 순환합니다. 먹는 것들을 빼고 계속 순환해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7년에 한 번씩 우리 몸에 모든 게 바뀐다 이러고요. 또 인체의 세포 순환 주기를 보면 세포는 피부는 4개월이면 바뀐대요. 그러니까 5개월 전에 내 몸과 지금 이렇게 딱 보고 저 사람이라고 알지만 그 피부는 5개월 전 피부랑 지금 피부는 다른 존재라니까요. 몸의 모든 세포가 싹 다 바뀐단 말이죠. 근데 그게 세포 차원에서 바뀌는데 미립 세포를 더 쪼개면 이제 미립자로 나뉘는 날이잖아요. 그 미립자 차원에서는 10의 마이너스 23승 초에 한 번씩 바뀐대요. 미립자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23승 초는 초로 셀 수 없는 초에 그냥 찰나보다 더욱 완전 찰나보다 더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미립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신기한 점은 보세요. 30년 전에 내 몸을 가지고 내 이름 불렀잖아요. 누구누구야 이랬잖아요. 김모식이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김모식이라고. 지금 나라고 여기잖아요. 그때도 나라고 여기고 지금도 나라고 여기요. 그 내가 30년 전 내가 지금 이 나로 옮겨온 것 같아요. 그 내가 이렇게 옮겨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 용어에는 불천이란 말을 써요. 옮길 천자를 써서 옮겨가는 것은 없다. 업보는 있는데 작자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30년 전에 누구한테 업을 줬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과보는 받아요. 30년 후에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복수할 수도 있어요. 그 업보는 있어요. 그런데 작자는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업을 진 사람도 없고 업을 받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30년 전에 내가 그 사람을 한대 때렸어요. 근데 그때 때렸던 그 사람 몸이 지금 있어요? 30년 후에 지금 있어요? 전혀 다른 몸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지은 사람과 지금 내가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몸으로 보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수자 작자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도 나고 이것도 나다 이러죠. 왜 그럴까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네. 30년 전에도 나고 지금도 나인 것 같은 무언가가 있긴 있죠. 연결된 뭔가가 옮겨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옮겨오는 것 같은 뭔가를 우리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가 동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몸이 30년 전의 몸이 지금 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30년 전 몸과 지금 몸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몸은 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내가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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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몸은 내가 아니었네요. 그렇지 않나요? 몸은 계속 바뀌잖아요. 순환하잖아요. 몸은 옮겨오지 않아요. 그때 몸과 지금 몸은 다른 몸이에요.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몸은 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나요? 몸은 내가 아니잖아요. 맞다고요? 맞습니까? 몸은 내가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런데도 내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느낌.
나는 우울해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기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인생에서 어느 때는 우울하다가 어느 때는 기쁘다가 느낌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나면 나는 우울해, 이게 우울한 게 나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러면 우울함이 하루 종일 우울하지 않잖아요. 기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울함이 떠나가고 기쁨이 왔어요. 그럼 우울함이 떠나갔으면 내가 없어져야죠. 내가 사라져야죠. 근데 우울함이 갔는데 나는 그대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내가 우울한 줄 알고, 기쁜 줄 알고, 서글픈 줄 알고, 그 느낌을 아는 내가, 나는 여기 항상 있잖아요. 항상 여기 있는 내가 우울도 느꼈다가, 기쁨도 느꼈다가, 모든 감정을 느끼죠, 그죠? 느껴지는 느낌은 왔다 가죠. 근데 느끼는 자기는 여기 항상 있잖아요. 느끼는 자기는 여기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느끼는 자기는 몸은 아니죠. 몸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뭔가가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은 왔다 간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생각들은 왔다 가더라도 여기서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는, 옛날엔 보수였다가 지금은 진보거나, 옛날엔 진보였다가 지금 보수이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기독교 믿다가 지금은 불교 믿거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각은 달라졌는데 그 생각하는 놈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몸이 몸은 아닌데, 몸이거나 뇌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아요. 이 느끼는 놈, 생각하는 놈이 뭔지 모르겠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자기예요. 거기 위에서 그 진짜 자기 위에 몸이 왔다가 느낌이 왔다 가는 것처럼, 우울함이 왔다 가는 것처럼, 생각이 왔다 가고요, 몸도 왔다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다른 말로 여래 여거라고 부르거든요.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간다. 진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여하다라는 건 한결같다. 즉,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 불생불멸. 태어난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불구부정,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다. 부증불감,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이게 진짜 자기거든요. 여러분의 진짜 본래 면목이고 진짜 자기 부처란 말이에요. 진짜 자기는 몸이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몸이나 느낌이나 생각은 왔다 가는 거예요. 몸이 난줄 알았는데 몸이 내가 아니라 몸은 왔다 가는 거였어요. 몸이 왔을 때온줄 안단 말이에요. 몸이 젊었을 때 젊은 줄 알고, 나 10대인 줄 알고, 20대인 줄 알고, 30대인 줄 알고, 늙은 줄 알아요. 이 아는 놈이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그건 몸에 붙어 있지 않아요. 몸 안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어요. 왜? 그게 느끼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제 말을 듣는 그 놈. 그 말을 듣는 건 귀가 듣는 거죠.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갓난아기는 내 귀가 듣는다는 생각이 없어요. 잠잘 때 꿈속에서 듣고 보고 다 하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도 하고 다 해요, 꿈속에서. 근데 꿈속에서 눈으로 봤나요? 꿈속에서 귀가 들었나요? 뭔지 모르는데 꿈의 세계를 한순간에 촥 펼쳐냈죠. 내가 잠에 들기만 하면 꿈의 세계 전체가 한순간에 꿈속에 있는 모든 세상, 우주, 자연, 만물, 꿈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지구, 부산, 모든 게 그냥 한 방에 그냥 꿈속이, 꿈이 확 펼쳐져요. 그런데 꿈속에도 자기가 있죠, 그죠? 내가 있죠, 그죠? 내가 그 부산이라는 꿈속에서 여기저기 갔다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요. 그런데 꿈속에서는 이 몸이 난줄 알았어요. 근데 꿈을 깨고 보면 어때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꿈 전체가 나였죠. 꿈이 펼쳐낸 부산 시내 전체가 나잖아요. 남들, 꿈속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게 전부 다 자기 마음 하나가 꿈으로 촥 펼쳐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꿈속에 있는 주인공이 내가 아니었고, 꿈속에 있는 그몸 하나가 내가 아니었고, 꿈의 세계 전체가 나죠. 남들도 나죠. 남들도 다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 꿈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데 눈으로 보고 귀가 듣고 그러냔 말이에요. 꿈이라는 그 하나의 의식이 전체를 만든 그 의식이, 그 마음 하나가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속에서 나만 이렇게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남들도 다 움직이고 있어요. 하늘은 구름이 떠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요?
그 꿈 전체를 만들어낸 그 마음 하나가 전체를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꿈의 세계 전체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속에서 여러분 꿈을 꿨는데 스님이 한 명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야 이거 꿈이야. 이 몸 이거 너 아니야. 이 우주 전체가 너야. 지금 이 세상 이거 전체가 너야. 이 전체를 너가 만들었어. 네 마음이 만든 거야. 이 우주 전체가 네 마음이 만든 거야. 꿈에서 깨면 그걸 알게 될걸? 진짜야. 그러면 그 꿈의 주인공 뭐라 되겠어요? 에이 말이 됩니까? 이게 나지 어떻게 저게 나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꿈에서 깨자마자 설명해 줘야 알아요? 그냥 알죠.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알죠. 꿈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나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알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꿈이 전체가 나지 꿈속의 주인공 하나가 내가 아니잖아요. 그게 꿈을 깰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도 지금 꿈꾸는 중인 거예요.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분별의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의 꿈, 분별심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분별심 때문에 이걸 깨지 못하면 진짜 자기를 못 봐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통으로 우주 밖에 전체가 통으로 자기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몸도 내가 아니고 왔다 가는 거예요. 느낌도 왔다 가는 거고 생각도 왔다 가는 거. 의지, 자기 의지, 욕망, 욕구 이런 거. 의지, 욕구 이것도 바뀌잖아요. 어떨 땐 이걸 욕망했다가 다른 땐 저걸 욕망하잖아요. 의지가 계속 바뀌어요.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도 계속 바뀌어요. 왔다 가는 거예요.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르마리, 내가 세상을 파악해서 아는 마음, 그걸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분별심이라고도 하고. 그 분별의식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 식의 증장이라고 그래요. 삶의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아는 마음, 분별심이 계속 바뀌어요. 변해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거 빼고 다른 내가 있어요? 이걸 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나라고 여기는데 이 다섯 가지로서 나라고 여겼던 철떡같이 믿고 있던 그 내가 이 다섯 가지로 이루어진 내가 왔다 가는 거였어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였어요. 이게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몸이 자기면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런데 이 오은 다섯 가지가 올 때 온주하고 갈 때 간주하는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 비추어내고 있는 이걸 경험하고 있는 이걸 만들어낸 마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진짜 본래 면목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부르고 힌두교에서는 참나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이 마음이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진짜 자기는 몸이 아니잖아요. 몸처럼 생기지 않았겠죠. 모양이 없잖아요. 보이진 않잖아요. 몸이 아니, 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은 내가 아니에요. 몸은 내가 아니에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없어요? 여기 지금 듣고 있죠? 내가 없지 않단 말이에요. 듣고 있으니까. 듣고 있는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듣냔 말이에요. 이거 누가 보냔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보는 거는 귀가, 보는 건 눈이 하고 듣는 건 귀가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공감각이라 해가지고 듣는 소리를 노래를 듣고 나서는 그 노래는 무슨 색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귀로 들은 거를 눈의 색감각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거 느낄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대요. 과학에서 실제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맛보는 것과 이런 그런 게 다 육감이 다른 것 같은데 하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늘 하던 말이에요. 육군, 육경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눈으로 듣고 귀로 본다 이런 말을 써요. 불교에서는. 또 내가 이렇게 본다 이러잖아요. 근데 진실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세상 전체에 온 우주 전체에 눈이 달린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내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가 나를 본다는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처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느끼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각각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진짜 자기 하나가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가 진짜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냄새 맡고 맛보고 이 자기가 이걸 몸이 난 줄 알고 느낌이 온 줄 알고 간 줄 알고 생각이 있는 줄 알고 생각이 난 줄 알고 생각이 왔을 때 온 줄 알고 감정이 왔을 때 온 줄 알고 몸이 왔을 때 온 줄 알고 아 내가 몇 살이야 라고 이렇게 알고 차고 더 온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진짜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 근데 이 진짜 자기 여긴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없어요. 몸이 난 줄 알았으니까 이걸 철떡같이 믿고 있으니까 이거 말고 어떻게 이게 나을 수가 있지? 진짜 자기가 따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아 이런 비유도 들거든요. 마치 인형극 비슷하다. 인형극 보면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인형을 움직여요. 그럼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은 인형만 보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것처럼 이 인형 우리는 이 인형 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런 비유를 들긴 들지만 그렇게 좋은 비유는 아닌 이유는 뭐냐면 이런 비유를 들면 사람들은 아 그러면 나를 움직이는 어떤 우주적인 원리 같은 어떤 에너지 같은 무언가가 따로 있어서 그 어떤 뭐 불성이라고 하고 신성이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나를 움직이고 있고 이 세상 모든 것도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물질이 있는 거기에 소리가 있는 거기에 손가락을 드는 여기에 따로 뒤에 어디 숨겨진 이걸 움직이게 하는 불성이 따로 있지 않단 말이야. 이게 불성이지. 이게 그냥 불성이지. 이게 진짜 자기지. 아까 갓난아기가 뭐 볼 때 내가 저걸 본다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볼 뿐이고 그냥 들을 뿐이에요. 그 부처님 초기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저것을 본다 이런 것이 아니다. 볼 때는 그저 봄 그뿐이다. 볼 뿐이다. 들을 때는 그저 들을 뿐이다. 뿐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관과 객관이 내가 저것을 듣고 내가 저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 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둘이 아니라 둘로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음 이것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초기 경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언뜻 들으면 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언뜻 이렇게 처음 들으면 근데 정말 그럴 수도 있나? 그럼 틀린 말 같지는 않진 않아요? 이게 이제 확 와닿진 않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대체 뭘까? 그러면 조스님이 얘기하는 진짜 자기가 뭐지? 이거 자기가 확인해야 돼. 확인을. 근데 뭐 어떻게 뭐 우리 불교에서 이제 선불교라든지 그동안 불교 전통에서는 이제 가나선이라는 전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진정한 자기 참나를 찾아야 된다 이래요. 참나를 확인해야 된다. 이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성품을 자성을 본다 이거예요. 자기 성품을 본다 확인한다. 그런데 이 견성을 역사가 너무 많이 왜곡시켜놨어요. 어떻게 왜곡시켜놨냐면 견성이라는 건 깨달음의 체험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야. 참선해가지고 막 10년씩 눕지 않고 참선을 해도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런 큰 스님들도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성품을 확인할 수 있겠어.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혜스님이 처음 가나선을 창시할 때 본인이 가나선 어쩔 수 없이 설명해 놓고 나서도 되게 조심스러워 했어요. 되게 근심 걱정했어요. 왜?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주의할 점을 막 신신 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깨달음하면 엄청난 것처럼 여기고 착각하게 되고 깨달음의 체험은 막 엄청난 막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선의 초기 선불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상하게 법문해주는 법문을 듣다가 그 얘기를 듣다가 와 저 스님이 뭔가 이게
불성이라고 하고 이게 진정한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제자가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봐요. 근데 여기 앞에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 있잖아요. 무슨 나무죠? 금목사. 예? 금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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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서 제자가 묻는단 말이에요.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눈 앞에 잣나무다. 금목석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차를 한잔 하다가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차를 한잔 한단 말이에요. 이 도를 보여주는 거야. 그 자꾸 모르니까 차나 한잔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모든 하나하나가 눈 깜빡이는 것, 길을 걷는 것,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법이 하는단 말이에요. 법이. 법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이 진짜 자기, 진짜 본래 면목, 진짜 자기의 본질, 이 존재, 이걸 빙이라 그런가? 빙, 있음. 이게 없진 않아요. 없진 않으니까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죠. 근데 뭔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몸은 아니에요. 몸도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아니에요. 그럼 뭐지 도대체? 궁금하단 말이에요. 궁금해요. 내가 누군지. 궁금해요. 궁금해서 알고 싶어요. 간절히 알고 싶어요. 왜? 이걸 알고 나면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모든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걸 너무 간절히 알고 싶단 말이에요. 간절히 알고 싶으신가요? 알고 싶으면 다행이고 알고 싶지 않으면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누군지, 여긴 어딘지, 삶은 어떤 곳인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죽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이 세상 삼다만상 만물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건지 이거 모르고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거 모르고 사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삶이 두렵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연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진실을 알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원에서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진실이 딱 드러나 있으니까 똑같으니까 여여하니까 세상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면 삶은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 삶은 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괴롭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하니까 분별하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다 이 소리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믿고 살았다 보니까 생각으로 좋은 거는 더 갖고 싶고 싫은 건 밀쳐내고 싶고 취하거나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위하는 그거를 옳다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다만 취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근데 그게 멈춰졌을 때 그 doing 끊임없이 행위하는 게 탁 어떻게 멈춰요? 못 멈춰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누군지 아 이 존재가 이 깨어있는 이 살아있는 이 존재가 이 생생한 존재가 이게 진짜 자기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할 건 다 해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가 됐어요. 돈도 벌고 일도 하고 할 거 다 해요. 할 거 다 하는데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이제 그 본질을 알고 어디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그냥 놀이하듯이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변해요. 사람이 조금 조금씩 변하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고 나잖아요. 너고 나잖아요. 남인 것 같고 나인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만 내 가족인 것 같고 이 몸만 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목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가요.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나네.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정말 나구나. 이런 어떤 그 근원적인 그 뭐랄까 이걸 동체 대비심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여러분이 저고 제가 여러분이에요. 우리 이 마음 하나를 우리 모두 같이 쉐어하우스 이러잖아요.
그 마음 하나 우리 모두가 쉐어해서 쓰고 있다니까, 이 우주 전체가, 온 우주가. 그 이 하나뿐이, 마음 하나뿐이에요. 이 겉에 드러난 건 다 그냥 모양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불이중도, 불이법이라고 하잖아요. 불이라는 건 둘이 없다는 소리예요. 불교는 그 어떤 것도 둘로 나누지 않는 종교예요. 여기는 두 개가 없어요. 서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 거 없어요. 남자, 여자 이런 게 없어요. 나이 많고 적은 게 없어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걸 가만히 보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다 생각 가능한 범주에서 움직여요, 사람들이. 조금 독특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 자기 생각 가능한 범주예요. 제가 영화를 몇 개 보니 영화가 아무리 막 그냥 요란한 영화라고 해도 다 생각 가능한 범주 속에서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 안에 수용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마음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가 펼쳐내는 세계고 우주예요. 지금 이 마음이 법을 강의를 하고 있고, 이 마음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불자 이러잖아요. 불교 신자, 이 말은 불자, 부처님의 아들 이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한가족이라는 소리예요. 한가족. 하나님, 하나이니 오로지 하나. 불이법, 둘이 아니에요. 차별이 어디도 없어요. 죽고 사는 게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있지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신 바가 없어요. 태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사실을 깨달으신 거예요. 시간이 지금 좀 없어서 지금 잠시 우리 지난 시간에 해본 거 잠깐 묵시고 하면서 잠깐 우리 그 명상하는 자세를 여러분이 조금 혹시 불편하시면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좀 높이셔가지고 방석을 앉으셔도 좋아요. 엉덩이를 살짝 높여서 반가부좌를 하시고 그리고 눈은 이제 반쯤 감거나 약간 밑에 한 1m 앞을 작은 조금만 눈을 뜨고 바라보거나 허리를 다 펴시고 온몸에 완전히 힘을 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힘을 쫙 빼시고 이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 소리 울려도 괜찮아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밖에서 새가 오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으로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 보세요. 그냥 지금 여기 있으세요. 내 머리의 느낌이 어떤지 잠깐 한번 마음의 눈으로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머리가 묵직한지 열이 나는지 머리 속이 어떤 느낌인가요?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눈에 힘을 빼고요. 내 눈은 어떤 느낌인가요? 눈을 한번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바라보고 힘을 빼세요. 코를 한번 바라보세요. 코에서 들어오고 나온 움직임을 한번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보고
훗날의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코 안의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이번엔 입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입술과 혀를 관찰해 보고, 목구멍 부분의 느낌은 어떤지 관찰해 보고, 입 전체의 온도는 어떤지, 얼굴 앞면 전체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앞면의 피부의 느낌은 어떤지, 이번엔 뒷목을 관찰해 봅니다. 목 부분이 묵직한지 간지러운지, 양 어깨를 관찰해 봅니다. 어깨 힘을 빼고요. 날개 쪽지와 등을 한번 관찰해 봅니다. 등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내 등의 느낌은 어떤지 관찰하고, 그것과 어깨 있습니다. 왼손을, 왼쪽 손을 발톱의 느낌을 관찰하고, 팔꿈치, 팔목으로 천천히 내려오고, 손과 손가락, 손바닥과 손등의 느낌을 천천히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열기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오른손 팔뚝 에서부터 손으로 천천히 내려와서 똑같이 손가락과 손바닥, 손등의 느낌을 알아차려 보세요. 목과 가슴과 천천히 내려와서 아랫배로 관찰을 옮겨가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낼 때 아랫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온몸의 힘을 빼고요. 엉덩이가 방석에 닿은 그 촉감의 부분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왼발과 오른발이 반의 느낌을 한번 천천히 알아차려 보시고, 다리가 결리거나 통증이 느껴지거나 묵직하거나 찌릿찌릿한 부분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 그냥 판단하지 않고 그냥 느껴봐 주세요. 그 불편한 감각이 일어나면 불편한 감각과 같이 있어주세요. 이 감각을 알아차릴 때 다리의 묵직한 감각을 알아차리는 이게 진실입니다. 다시 온몸 전체 힘을 빼고요. 마음을 편안히 가십니다. 어떤 소리가 되었든
지금 들려오는 소리를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듣기만 해보십시오.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을 뿐. 들리는 소리에서 자동차 소리구나 오토바이 소리구나 하는 생각을 빼고 그냥 그 소리와 같이 있어보세요. 거기에서 알 뿐, 들을 뿐. 판단 분별하지 않으면 듣는 그게 자기의 본래 면목입니다. 이게 자기 본래 면목입니다. 붕 하는 내가 누구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몇 살이다 하는 생각도 내려놓고 남자다 여자다 하는 생각도 내려놓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다 라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지금 여기 그냥 있어보세요. 그냥 있을 때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이나 생각도 내가 아닌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 살아있어요. 들리는 건 다 들리죠. 이 들리는 이게 자기입니다. 이 몸이 자기가 아니고 몸이 내가 아니라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알아차려지는 몸의 감각이 느껴지는 이 소리가 오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알아차려지고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모든 것이 알아차려지고 있는 이 암, 알아차림, 이 깨어있음 그냥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소리가 드러나고 비춰지고 몸의 감각이 비춰지고 마음이라는 하나의 거울 위로 모든 게 오고 갑니다. 오고 갈 때 오고 가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거기 드러나고 있는 이 자리, 이 바탕 이것만이 진실합니다. 나머지는 다 왔다 가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 전 힘을 빼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 내려놓고 그냥 여기 있을 때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지는 것들 들리고 느껴지고 감촉되는 하나가 이 모든 걸 다 비추고 있습니다. 마음 하나가 이것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이고 이게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이에요. 그러니 하루 중에 잠시 5분도 좋고 3분도 좋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와 같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것들을 판단 없이 그냥 비추는 시간들을 종종 가져보십시오. 들리면 들리는 대로,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모든 걸 그냥 허용한 채 완전히 허용되고 있는 본래적인 허용, 이 자리에 그냥 있어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지혜이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근본 뿌리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회에 걸쳐 4시간 동안 좋은 강의 해주시고